5월 7일 세트장 탐조 소식입니다. 오늘은 그 12시부터 2시 사이에 2시간 동안은 세트장 가서 앉아 있었는데 물청소가 한세번 왔어요, 여기는.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횟대는 금년에 새로 장만한 횟대입니다. 이 횟대도 나는 마음에 들던데 같이 하는 친구는 저게 좀 굵다고 하네, 때가. 그래서 지금 이걸로 바꿔놨습니다. 아는 지인이 더 기가 막히게 횟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물총새가 지금 횟대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. 요건 민물 가마우주입니다. 날아가는 것 같다가 잡았는데 핀이 정확하게 맞진 않았네요. 요것도 해트장 가까이 온 민물 가마우주입니다. 요건 민물 가마우주가 물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나오네요. 요건 대백로입니다. 대백로가 가까이 왔습니다. 대백로는 봄이 되면 혼인색으로 눈가에가 아주 파랗게 파란색으로 바뀌죠. 사냥하느라 지금 물고기 쫓아가는 장면입니다. 이게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발에 막 물이 묻어 나오네요. 이게 사냥하는 장면입니다. 여기 급하게 쫓아가는 장면입니다. 그 지금 입가에 지금 자잘한 물고기들이 지금 주둥이에 묻어 있네요. 눈에 그 파란 혼인색이 잘 보입니다. 이거는 쇠물딱입니다. 쇠물딱이 세트장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건 외가리가 세트장 앞으로 비행하는 거를 지금 촬영했는데 핀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핀을 좀 맞은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요 횟대는 일단 철수를 해놨습니다. 보관을 해놨어요. 요거는 횟대 손질하는 장면입니다. 요게 새 횟대죠?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요건 냉이꽃입니다.